나는 확실히 채군 형님 방이 캠이 잘 나오네. 그때는 씨발 얼짱처럼 나왔는데 갑자기 쓰레기 됐네요, 면상이. 야, 채군 형님 그 프로그램 좋던데. 갑자기 면상이 쓰레기 됐네요. 나 그걸로 바꿔야겠다, 채군 형한테 물어보고. 화질이 적같네요. 인정? 인정이구요. 자,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덕질 거 존나 예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군정화 같다, 씨발. 존나, 아, 여러분들, 벌칙 걸 봤다가, 잠깐 잠시 집에 들러가지고 지혜 자는 모습 면상 봤거든요? 그, 씨발, 아마존 원주민인 줄 알았어요. 존나, 눈정화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눈이 시력이 잃었어요, 씨발. 존나 어이가 없어요. 출연 좀 해주세요. 아, 지혜 자는 모습 보다가, 씨발, 쌍통 나올 뻔했네. 팬그럭까지 감사합니다. 캐먼띠! 야, 허준 형님이 진행을 존나 잘하시더만, 확실히. 이봐, 선비인 줄 알았는데, 재밌는 선비요. 야, 지혜가 더 이쁘다니,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씨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 깜짝 놀래서 벌칙껏 보고, 몸매가, 진짜로 레알? 왔다봉이에요. 씨바. 처음 보자마자 존나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연애는 좀 많이 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 이 클럽 노래 전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봉준이가 이제 스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봉준이가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매치. 오빠다 스타리그 맵으로. 와, 이 새끼. 이 새끼 와꾸는 언제 봐도 놀라운 와꾸예요, 쓰이발. 와, 진짜 참 야, 가자! 신기하다. 잠시만, 어딨어? 야, 치사기 이경민 오더 내리지 마라. 대국민 스타리가 여기 올라갔다고. 어쩌라고, 개새끼야, 뽀록으로란 새끼가. 여기 올라갔다고, 여기 봐봐. 어쩌라는 약간 거야? 면상이 와! 와! 총명이 오셨습니까? 와! 대국민도 면상!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면상입니다, 낭구면상이에요. 그 형님. 진짜 아마존 농담하고 그냥 원숭이에요. 차라리 삭제하게 와! 됐다, 형님, 진짜로. 와! 조금 이따 또 전화할게. 와! 아, 씨발! 그 아까 그 여자 면상 보다가 갑자기 봉준이 면상 보니까 형님, 정말 눈이 스타 아름다워요. 삭제빵 플러스 그리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벌칙 그거 아까 그 벌칙하고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지면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미리 사왔어요. 불닭볶음면 20개. 저는 지면 바로 먹겠습니다. 진짜로 지면 바로 먹을게요. 저 새끼한테 질리가 없습니다. 저 새끼한테 질리가 없다고요. 바로 쳐먹을게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네? 와꾸 거의 박재민 누가 같아요. 이기야? 일단 토스 태경이 형, 김재훈, 김윤중, 진영아, 윤용태랑 맘먹는 이게 저라고요, 여러분들. 와, 저 새끼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아프리카 비디 안 했으면 여자한테 두드려 맞는 얼굴이에요. 진짜 여자한테 구걸하고 한 번만 사귀어달라고 저런 새끼가 이제 돈셔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돈셔틀. 예? 그러다가 차이고 아 차이면 아 나는 다른 여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저 새끼 좋아하는 여자 아무도 없어요. 거의 와꾸가 괴물이에요. 거의 아마존 원숭이 새끼. 아 나는 다른 여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저 새끼 좋아하는 여자 아무도 없어요. 거의 와꾸가 괴물이에요. 거의 아마존 원숭이 새끼. 아 나는 딱. 야, 김홍주 씨, 저는 벌칙 진짜 센거 준비했습니다. 당신 벌칙 정하세요. 저는 지금 벌써 불닭볶음면 20개 사왔어요. 치면 30초 안에 불닭 소스 볶음면 소스만 20개 처먹을게요. 자, 당신 벌칙 뭐예요? 플러스 별풍만 가져가죠? 안에 불닭 소스 볶음면 소스만 20개 처먹을게요. 자, 당신 벌칙 뭐예요? 진짜 저는 뭐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자, 그러면 하라는 거 제가 정할게요. 스타리그 때 위통볶고 스타리그 하세요. 지면 위통볶고 스타리그 나가세요. 그걸 땄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애프터 신청 바로 합니다. 나이키녀. 나이키녀. 이 새끼는 두상도 족까이 못생겼네. 한 군데가 정상인인 데가 없어요. 와, 진짜 저 동그란 안경 쓰니까 진짜 범생자 같이 생겼네. 아, 뭐야, 소리.
내가 여자였으면 저 새끼가 말을 건다. 그러면 바로 야이 더러운 새끼야! 팔씨 이 말 그러면서 바로 그냥 가요. 일단 뭐 나이키 여성분이 회식 중인가 봐요. 예, 그래. 회식 중이 아니라 어 누구지? 어 아 그 불쌍한 새끼, 불쌍한 면상 새끼. 그때 불쌍해서 연락처 줬는데 또 전화하네 이벌. 아 끊어야겠다. 자는 척 해야지. 띠 이거예요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한테 그냥 번호로 준다는 것은 아 돈줄로 쓰자. 아니면 어 돈 많게 생겼네. 저 새끼 명품백 하나 사야지. 이런 거 아니면 아 저 새끼 그냥 담배 셔틀로 시켜야지. 그냥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저 새끼 명품백 하나 사야지. 이런 거 아니면 아 저 새끼 그냥 담배 셔틀로 시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형님 경험담 아닌가요 그거? 야 이 새끼야. 그래도 형님, 그 여자는 나를 사랑했어. 경험담 아닌가요 그거? 그 여자는 나를 사랑했어. 너는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 아! 아 민서씨. 아 맞다. 하지만 바로 이제 질리니까 바로 차버리고 세이발. 예? 미련도 없이 존나 구걸하고. 형님. 존나 구걸해도 안 사겨주니까 세이발. 민서씨 얘기하면 바로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바로 부들부들 중. 존나 구걸하고. 아니 형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겠죠 형님. 그거는 너예요. 저기요 당신이랑 나랑 레이벨로 클라스가. 아니 저기요 당신은 그냥 돈 셔틀 플러스 시무룸 셔틀 플러스. 예 딱 그거고 나는 진짜 사랑하지만 돈 셔틀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 저 아까 전에 그 봉준입니다.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이 목소리가 할망구네요. 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아 집 가고 있다고요? 네. 아 진짜요? 어? 네. 이거 술 먹다가. 네. 아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일 때는 받기가 싫다. 꼭 술을 처먹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술을 먹고 제정신 아닐 때만 받는 번호고 술 먹어 이제 제정신이 끼어났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번호예요. 왜요? 저요? 아! 100개 와! 100개 갖다 드립니다, 형님!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제가 내일 또 약속이. 아, 그렇죠. 네네네. 그, 마치고 친구들이랑 3명과 술 먹기로 해가지고. 아, 약속이 있다고요? 그렇죠. 전에 만나, 뭐, 8시에 마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럼 뭐, 네, 다음에 보죠, 뭐. 네. 아, 뭐, 그런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술 먹는 거 존나 싫어,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 새끼는 그냥 너랑 먹을 바에 같은 친구, 맨날 쳐보는 얼굴, 쳐보는 친구들이랑 술을 쳐먹겠다. 너 같은 새끼랑 마주 앉아서 면상도 보고 싫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술 먹을 바에 같은 친구, 맨날 쳐보는 얼굴, 쳐보는 친구들이랑 술을 쳐먹겠다. 너 같은 새끼랑 마주 앉아서 면상도 보고 싫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먹을 바에 같은 친구. 아니 형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제 벌칙은 뭘로 할까요 형님? 스타리그 나올 때 위통복고스타 하세요. 그 전 여자친구는 좀 그런 게 제가 오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형님. 아 또 구라까죠. 왜냐 또 전화하면 쌍욕도 이렇게 뻔하니까. 내가 전화하면 그래도 어 철구야 철구야 그리웠어 철구야 보고 싶었죠 이러는데 저 새끼가 전화하면 그냥 바로 면전부터 바로 이제 쌍욕이 날아오니까 철구야 그리웠어 철구야 보고 싶었죠 이러는데 저 새끼가 전화하면 그냥 바로 면전부터 바로 이제 쌍욕이 날아오니까 철구야. 아니 형님 근데 제가 지금 진짜 휴대폰을 바꿨어요. 휴대폰을 노트바이로 바꿔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휴대폰 번호를 몰라요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칙 그거 하세요. 당신 수요일날 아니다 목요일날 경기하잖아요. 위통복고 찌찌 나오면 찌찌에다가 이제 테이프 붙여놓고 위통복고 스타세요. 스타리그 공식 경기장에서 목요일날 경기하잖아요. 위통복고 찌찌 나오면 찌찌에다가 이제 테이프 붙여놓고 위통복고 스타세요. 스타리그 공식 경기장에서 목요일날 경기하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씨발 그럼 나는 불다 써서 이렇게 사 왔는데요. 지금 이거 먹는 게 더 힘들어. 이거 먹으면 뒤져요. 하세요. 돌아떠요?
지금 몸이 지금. 우와! 우와! 제발 안 돼요! 아! 안 돼! 갑자기 반칼이 갔어요. 너무 극혐이에요. 우와! 제발. 와, 찌찌가 아니라 거의 빨동이네요, 제발. 와, 거의 거유예요, 거유. 진짜 거유예요. 아, 아니, 지금 살찐 작업도 다 했는데. 와, 대박이에요. 와, 거의 거유예요. 아니, 몸이 이런데 어떻게. 와! 이렇게, 아니, 이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와! 근데 저 새끼 하나의 장점이, 저 새끼의 장점을 알겠습니다. 얼굴 다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저 새끼, 찌찌는 유, 핑도 내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통을 벗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앉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어차피 앉기 때문에. 예. 네. 어차피 앉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통을 벗고 하겠습니다. 가자, 앉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앉기 때문에. 자, 네. 스카이프로 같이 하면서 하죠. 오빠 사서 맵은 어떻게 할까요? 첫 판 투원하고, 그 다음 스타링은 맵 가시죠. 쫄지 마시고요. 예?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가시죠. 쫄지. 아이고, 백야! 백야! 백야 대박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무조건 이겨가지고 저 새끼 만천하에 전 국민에게 빨동 날리겠습니다! 아이고, 쌤! 아, 맞다. 내가 영상 안 찍어줬는데. 형님, 진짜 오늘 찍어드릴게요. 농담 아니라. 형님,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형님. 형님, 진짜 찍어드려요. 샘방이 3년, 아, 형님, 진짜 오늘 찍어드릴게요. 아, 진짜, 저 오늘 안 찍으면 제가 방송 접을게요, 형님.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형님, 잠시만요. 이거 벌칙 좀 줬고요. 저 새끼 오늘 개 쳐바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찍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나래님 이거 찍어드려야 된. 아이고 형님 아 진짜 아니 저 이불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형님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바쁜 분 아니겠습니까. 형님 오늘 진짜 찍어드릴게요. 형님 아이고 철구총장님 100개 1사하지만 김봉준씨 김봉준씨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형님 스카이프 들어오세요. 스카이프 저 새끼 진짜 개뚜드러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김봉준 씨 저한테 대화 아 여기 있네 대화. 와 이 새끼 뭐야 쥐랑. 야 이거 김봉준 아니 저기요. 예 이거 당신 사진 왜 올려놨어요? 왜요? 아 저 수정이더머니 나갔을 때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와 근데 화면 빨리 잡아드시네요. 아니 근데 그 뭐야 거기 고인된 사람 보이는데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누구요? 아 남구 씨요? 아니 아니 아니요 태희 씨요?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김웅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죠, 당연히. 그러면 플러스 별풍 2000개도 갑시다. 쫄았어요? 쫄았냐고요? 2000개요? 2000개, 바로 주기. 형님, 2000개 뒀으면 열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너도 열흘인 걸로 아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형, 니 거부터. 아, 너는, 아, 너는 회장인 걸로 아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보죠. 저 봐봐요. 잠시만요. 와뿌 닉네임. 우와 55등 18,000개 이게 다 스타로 딴 거예요. 우와 김봉주씨 거의 살아있는 ATM인데요? 예? 예 씨발 아니 180만원을 썼어 씨발 진짜. 와 진짜 많이 쏘신 이게 다 스타져가지고 쏘신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못하면. 와 대단하세요 김봉준씨. 아니 그 님꺼도 볼게요 잠시만요. 한번 보세요. 2000개 쏘면 2만개 몇 등이냐 그러면. 2만개 몇 등이지 잠시만요. 저 새끼 30등 안에 진출할 것 같은데 오늘. 대박이네. 2만개 와 저 새끼 만약에 내가 이기면 주도사형님 밑에예요. 와 존나 대박이에요. 잠시만요. 와 방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 제일 몇 개 샀어요?
아니 이 형은 근데 씨발 이게 아니에요. 5,500개가 아니에요. 이 형은 안 준 거예요. 이 형 안 쏜 게 존나 많아. 씨발 니가 더 많아. 저 새끼는 쥐면 맨날 형님 봐주세요. 형님 봐주라면. 저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라서. 야 너가 먹대잖아 이 새끼야. 솔직히 정도예요 진짜로. 저 새끼가 먹대놓고 남한테 떠미는 거 보세요. 아 빨리 쳐들어오지. 맵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맵은 반트스타일 이거 맵으로 하자. 아 맞다. 아 그쪽 바트스타리고 못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간 게 안 간 거죠 이 새끼. 내 여러분들 원래 김홍준이랑 저랑 이제 같은 조였는데 내가 넣어달라 했어요. 저 새끼 또 들어팔라고. 근데 내가 안 나갔어. 내가 나갔으면 김홍준 자리 이제 제가 있겠죠. 저 새끼는 아직 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제 도재욱을 뵀는데 어제 도재욱 씨 나한테 눈썹 나간 거 아세요? 아 근데 도재욱 형은 저거 좀 못해요 저보다. 너보다 잘해요. 아니 5판 3선이고 맵은 어떻게 하실래요? 맵은 투혼으로 청천이 시작하고. 아니 투혼 맨날 지겹지도 않습니까 진짜로? 아니 뭐 다른 맵 잘하세요? 아니 투혼만 하는데 지겹지도 않아요? 아니 다른 맵 잘하세요? 예. 잘한다고요? 예. 그러면 청천이 투혼하고 나머지는 다 투혼하지 말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럴까?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맵을 정하고 해요. 또 그 뭐야 말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맵 뭐로 할 건데요? 아, 또, 지, 복나리 싸려고,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쓰레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러면, 템트스 맵으로 하죠? 템트스 맵 뭐였죠? 아, 역시. 여러분들, 그때 템트스 리그 해설할 때 진짜 제가 존나 다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아즈텍. 아, 저 새끼 토스 유리한 맵만 지금 다 하려고 그러죠? 저기요. 예, 예. 서키. 투온. 네. 아즈텍. 네. 또 뭐 하실래요? 블루스톰. 아, 또 블루스톰. 와, 완전히. 여러분들, 블루스톰 완전히 개토스 맵이에요. 저 새끼 쥐가 유력, 씨발. 잠깐요. 일단 100개 묻히셨어요.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창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블루스톰, 서킷, 아즈텍.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톤, 아, 서킷 두 번 합시다. 서킷이 진짜 운영 맵이에요. 그러면 서킷 두 번? 서킷 투어, 첫 경기 투원. 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쓰고, 2000개 빵 플러스, 그쪽은 불닭소스 20개 먹는 거고, 저는 지면 스타리그 옷 벗고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스타리그 관계자가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 너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지 벗고 하세요. 아니, 뭔 바지를 벗고 해요. 그럼 영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실 건데? 거기서 뭐 하실 건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 지든 이거든 거기서 세레머니로 퓨전하기. 사람들 존나 많은 무대 앞에 지든 이거든. 아니 존댄데 무슨 저도의 개새끼야. 저도 하세요. 저 가지고 하는 게 더 웃겨요. 아. 저 가지고 하는 게 더 병신 같다고요. 아니 그러면 스타리그 관계자한테 물어볼게요. 아마 될 거예요. 아니 그 옷 벗는 거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닭소스 20개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하실래요? 혹시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되십니까? 아 이봐 저 고사한다 그랬다고 한 번 더 전화하면 전화하자마자 너 씨발 방송 중이지 그러면서 고사한대요 저보고 한 번 더 전화하면 아니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여자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고소 야! 전 여자친구 언급하지 말라고요. 전 여자친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더 이상 철과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사 가서 말했어요 나한테. 아니 뭐 전 여자친구 뭐 한 명도 아닌데 뭐. 아 그렇죠. 아 근데 당신은 두 명이잖아요. 민서 씨랑.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봉준 씨 보들보들 중인데요. 봉들보. 하시죠. 예. 자, 방 따죠. 예. 아니 근데 일단은 서로 그 뭐야 인정해 주세요. 휴대폰이랑. 아니 당신 휴대폰 밑에 다 보세요. 저 새끼 내가 볼 때 핸드폰 두 개 씁니다. 내가 진짜 장담하는 저 새끼 진짜 쓰레기 새끼예요. 핸드폰 있어요. 뭐라고요? 휴대폰 두 개 있어요. 오늘 휴대폰 샀다니까요. 아, 두 개 다 뒤에 놓으세요. 두 개 다. 예. 저 한 개. 자, 인정합니다. 한 개. 여러분 잘 보세요. 방풀 안 해요. 자, 켰죠? 자, 뒤에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휴대폰이 두 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끄겠습니다. 둘 다. 휴대폰을
뒤에 보이게 하세요. 아, 저 새끼 미쳤네요. 잠시만요. 나를 못 믿네. 자, 여러분들 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뒤에. 자, 나왔어요. 당신도 인정하세요. 설려. 인정했어요?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아, 잠시만요. 휴대폰 저 새끼 어머니 아버지 가지러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바로 오세요. 나가면 방불입니다. 저기요. 와, 나갔어요. 하세요. 그냥 바로 오세요. 나가면 바... 아, 오줌 싸고 있네요. 소리 좋아요? 어, 소리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쓰고이 됐으네요. 어, 좋아요. 저 새끼 물주기가 고자 새끼예요. 저 새끼 진짜 목욕탕 가봤는데 거의 진짜 미... 이게 길이가 3cm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진짜 됐어요. 일단 이거 했어요. 저 뒤에 놔뒀어요. 뒤에 놔둔 거 빨리 보여주세요. 자, 자 뒤에 놔뒀어요. 뒤에 놔뒀나요? 예. 봐봐요, 잠시만. 아니야, 렉 때문에. 오케이. 당신 두 개. 오케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지금 끄세요. 플레이어. 먼저 오케이. 끄세요. 아니, 먼저 끄세요. 아, 먼저 끄세요. 당신 더 악랄하니까. 아니,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세,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끕시다. 어, 자, 자, 자. 아프리카 종료하겠습니다. 그거 켜놓으세요. 오케이. 자, 이거 종료하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안 하네요. 와, 역시 쓰레기 났습니다. 와, 어떻게든 방불하려고. 모자라고요! 모자라고요, 이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니, 당신 그거 있지 않나요? 뭐요? 그거 캠코더 있지 않나요? 캠코더 있죠. 아니, 디캠으로 캠코더 켜고 합시다, 둘 다. 아, 근데 저 진짜 농담, 방불하려는 게 아니라 캠코더가 지금 없어요. 역시! 와, 새끼 또래 집을 보러 가요? 여러분들, 이게. 아. 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 시기 목줄 대단합니다. 이런 걸로 반불로 몰아가네요. 네,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캠코더 디캠 키면은 뭐? 와, 여러분들, 저 새끼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닥치고 종료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뭐, 자, 진짜 이번 안 종료한 방불하는 걸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왜 안 꺼요? 껐어요. 아직도 껐어요. 여러분들 껐어요? 자, 저 진짜 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 근데 왜 당황해서 말을 못하죠? 아니, 뭔 개소리예요. 나 진짜 너 방불, 나 만약에 방불 걸면요. 나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걸고. 아니, 야! 왜요? 아, 무슨,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뭔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기요, 우리 부모님이 제 방송 애청자입니다. 장난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철구 형님 안 껐다는데요, 시청자들이? 아, 껐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업 관리자, 아프리카 플레이 없어요. 됐죠? 보여주세요, 이거 컨트롤 탭으로. 당신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줬어요? 예, 네, 안 껐다는데? 아, 껐잖아요! 야, 매니저만 말해봐, 매니저만. 야, 껐지? 야, 봉준이 방도 껐어? 야, 근데 저 새끼 진짜 극혐이다. 저 새끼 진짜 조카이 못하면서. 방불 안 하고, 진짜 저 형님은 진짜 방불하거든요. 와, 여러분들, 저 새끼가 나한테 방불 가르쳤어요. 존나 우리가 없는 소라. 나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투머리째는 몰랐어요. 저 새끼가 먼저 했어요. 존나 어이없는 새끼.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 갑시다. 갑시다. 김원주 씨, 우리 담배 한 대 한번 시작하죠. 오케이. 이게 아니, 김원주 씨. 나 예.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진짜 나보다 스타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은 스타를 일주일 동안 하지 맙시다.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여러분 들으셨죠? 진사라 그냥 재판에 삭제하고 일주일에 갈기. 헐! 일주일 동안 스타 컨텐츠를 못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미쳤네, 진짜. 와, 나 진짜 도지용이 그런 말 했다면, 아, 그래도 형님 역시 에스크 클라스 났습니다. 형님, 그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하긴, 근데 뭐 설거지도 못해본 새끼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 형님이 다 못하는데, 이제 뽀록 터질 때가 있어요. 방풀이 존나 잘 될 때. 그럴 때 존나 좀 하거든요? 그게 조금 무섭지. 방풀만 아니면 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거든요? 여러분들, 저 새끼가 가장 무서울 때가 뭔지 아세요? 저 새끼 진짜 뽀록 터져도 조깔 못해요. 방풀을 해도 조깔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쓰이발. 방풀을 해도 쓰이발 방풀 빨은 못 받아요. 아니 됐어. 아 진짜 아니 형님 근데 진짜 하지 맙시다 방풀 진짜로. 저기요 진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풀을 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 가족도 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됐어요?
당신도 거세요. 거세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만큼 내가 반부를 안 한다고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어 존나 무섭네 씨. 잠시만요. 나는 진짜 너한테는 안 진다는 마인드예요. 안 진다는 마인드. 어제 도제욱 잡았어요. 도제욱 방 그 비전 안 키고. 갑시다. 잠시만요. 아니 안 켰어요. 어 아 방부를 안 켰다고요? 자 키세요. 아니 담배를 안 폈다고요 아직. 아 방부를 안 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구씨 알트테 한번 눌러주실래요? 지금요? 어 없어요. 당신도 지금요? 예 지금. 예 없어요. 시찬아 가봐. 어떻게 됐어? 아프리카가 두 개 있을 거야. 없어요. 한 개 있어요. 아프리카가 한 명이 웃고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니 민서가 아니라 민선이요. 민서라고요? 알겠어요. 아! 아 진짜 하지 말라고요. 아 성은 김민서라고요? 알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종 씨 왜 이렇게 부들부들 중이세요? 김홍종 씨, 김홍종 씨 왜 이렇게 부들부들 중이세요? 김홍종 씨. 김원주 씨, 네, 네. 아 울고 오셨어요? 알겠어요. 갑시다. 오케이, 렛츠. 핸드폰 두 개 인증하세요. 지금 바 뒤에 있는 거. 아 휴대폰 인증하십시오. 자 크게 해서. 자 휴대폰 저기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자 갑시다. 귓속말 끄세요. 아니 채팅창을 꺼야죠. 뭔? 자 일단 들어오세요. 아이디 뭐예요? 아 채널 어디로 갑니까? 네옥스로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아 이거 디스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와. 맨날 무한하네요. 와 진짜 32승 29패 와 아, 거의 쓰레기에 아니, 가까운 실력. 잘 돌리지 말고 여기는 왜 맨날 부활해요? 아 진짜 쓰레기에 가까운 실력. 여기는 왜 맨날 부활하냐고요. 와 진짜 쓰레기 같은 실력. 진짜 놀래놀 짭니다. 와 빨리 들어오세요. 처발리기 시대면. 잠시만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저 새끼 아가리 존나 다 빠볼게요. 또 이제 발지 뽀록 초반에 놀리겠죠? 아 채팅창 끄세요. 채팅창 자 끄세요. 하나 둘 셋! 저 껐어요. 진짜 껐어요. 진짜 껐어요. 개오접 새끼. 형한테 까본 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캡으로 소리 지르죠? 스카이프 끄고 할까요? 아 뭐야 내 손이 안 들리면 이 손이 들려요. 그러니까 스카이프 끄고 할까요? 스카이프 켜야 됩니다. 저기요 배경음악을 그거를 마이크를 캡 마이크로 바꾸시면 됩니다. 캡 마이크로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 새끼가 허접이란 이유예요. 예? 진짜 개허접. 저 진짜 방불하네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프리카 없어요. 핸드폰 뒤에 있어요. 자 됐죠? 핸드폰 뒤에 있고 자 아프리카 없죠? 방불 아니에요. 예 뭐하세요? 이제 안 들리죠? 예, 안 들려요. 근데 마이크 음질이 쓰레기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요? 예, 그냥 이렇게 하죠. 오케이, 잠시만요. 저 진짜 막 지면 바로 저 진짜 안 진다는 마인드다. 아, 신발. 자, 부작수 다 있어요. 김원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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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들려요? 마이크 존나 작아요! 마이크 소리 존나 작아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아 방불하세요 김원준씨? 아 방불하는군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방불하세요? 소리가 존나 작게 들려요! 이제 됐나요? 어 됐어요. 아 방불하셨네. 하시네요? 아 다 하시네요? 하시네요? 아 다 하시네요? 역시 개어져 갔습니다. 한시 또 김태용 따라한다고 원다크 찍고 뽀록 노리겠죠? 한시 씨발 와 5시 씨발 대단하구요. 들렸죠? 아 대단하구요. 방불 지나가고 있구요.
아, 깔짝깔짝 거린다고 뭐 돼요? 뭐 느낌? 하하. 아, 지울 돈 없는데 가는 거죠? 어, 개호접이죠? 선배가 지울 돈 없는데 그냥 가는 거죠? 어. 아무 못하죠? 선배가 지울 돈 컨트롤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거리죠? 지금도 지울 돈 없죠? 어, 지금 나한테 개뚜드러 맞고 있죠? 이제서야 짓겠죠? 못 짓죠? 어, 딱 쉬고요. 네. 평생. 왜 못 지쳐? 저기요. 철구씨. 여보세요? 아, 지어, 지어, 지어. 아, 지어. 아, 씨발, 재미없다. 지어, 지어. 아, 나, 씨발. 아니, 무슨 프로그램 하라고 하는데, 지지도 못해. 아이고, 그거 한번 했다고 존나 쪼개져. 역시 대단하신 클라스입니다. 이게 또 아는데. 아가리 존나 털어요, 허접 새끼. 와, 대단하세요, 김봉주.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즐겁죠. 600까지 못 지었으니까요. 어, 600 아니라 320원이에요. 고맙고요. 와, 김봉주 클라치 1입니다. 벌써 초반에 사이즈가 나와요. 아이고, 플러버 돌린다고 제가 컨트롤 될 줄 알아요. 김대중 아니거든요. 김봉주씨. 예. 그 멀티 좀 하라고 할게요. 하러 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멀티. 스타트 앞마당에 하겠죠. 예, 당연하죠. 당신 앞마당 지었겠죠. 앞마당 지었네요. 타스타티 앞마당 하겠죠. 타스타티 앞마당에 하면서 드론 존나 찍겠죠. 그래가지고 선크대 선크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진러지 존나. 그 바로 너죠. 그거 바로 인생의 너죠. 개어접이죠. 스레처리 운영으로 개파드릴게요. 도제옥 개팬 것처럼. 당신 스승이 도제옥 아닌가요? 제 스승은 김태웅이고요. 아, 조카라 만지는데요. 진짜 개 잡아놔드릴게요, 여러분들. 설탕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채팅창을 꺼는데 어떻게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건데요? 아, 왜요? 예. 아 이걸로 방구를 몰아가세요. 아 역시 김봉주 클라스 대단하십니다. 그냥 지면 방구리에요. 이기면 지실력이고요. 와 대단해요. 김봉주씨. 예? 왜 견제가 안 들어오죠? 아 나의 컨트롤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 알죠. 어이구 어이구 질러 안 죽죠. 아이고 안 죽죠 김봉주씨. 김원조씨 그냥 빼세요. 오바 떨지 마시고 못 잡아요. 김원조씨 어디로 가려고요? 김원조씨 그럼 저 빼야죠. 김태경 따라한다고 제가 아이고 밑으로 빼셨네요. 아이고 이거 다 보여요. 역시 김원조 클라스 길이고요. 김원조씨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원조씨 왜 말이 없어요? 말을 하세요. 김원조씨 아니 저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김원주 씨 말을 하세요 계속 말을 하세요 김원주 씨. 김원주 씨 뭐 하세요? 말을 하세요. 아 나의 컨트롤에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안 죽죠? 하지만 너의 프로그는 죽죠. 잘 가세요. 김원주 클라스 질입니다. 김원주 클라스 질이고요. 김원주 씨 뭐 하세요? 아버 가셨어요? 프로그 한 마리 죽고? 아니요. 김원주 씨 뭐 하세요? 말을 하세요. 아 아 미친 새끼들하고 진짜로? 아니 수업 게임을 하는다며 수업 무슨 김원주씨 말을 하세요. 아이고 김원주 했으네. 김원주 김원주 입질로 당했죠. 김원주 김원주 멸망당하고 있어. 김원주 프로버 컨트롤 존나 하시고요. 김원주 김원주 멸망당해요. 김원주 플라스 질이네요. 김원주 뭐하시나요? 울고 있어요 김원주. 프로 마무리 잡았구요 김봉준. 김봉준은 클라스인가요? 김봉준 뭐 하시나요 김봉준? 저분이 끝나겠어 김봉준. 김봉준 뭐 하세요? 아이고 프로부터 마리 잡았어요 김봉준. 김봉준 클라스 질이구요. 김봉준 새끼 잡혔구요 김봉준. 김봉준 뭐하세요? 내기 잡혔구요 김봉준. 김봉준 뭐하세요? 김봉준 커세요 잡히구요 뭐하시나요? 김봉준 대단하십니다. 당신 클라스 다 보입니다 김봉준.
까먹기 잡혔구요. 김범중 이모진 멸망당하구요. 아 김범중 왜 말리시나요? 아 나왔구요. 한숨 짓고 울구요. 김범중 여성기 잡히면 게임 끝나요. 김범중 여성기 잡혔구요. 김범중 또 아가리 떨어보세요. 김범중씨 아 김범중씨 도지웅이랑 똑같은 시나리오인데요? 김원조씨! 아 발은 됐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김원조씨 어떻게 된거죠? 김원조씨! 김원조씨 마세요! 8개 잡히자는 구라구요! 김원조씨 아이고 질러 인사하고 가네요. 반갑습니다. 김원조씨 마세요! 아이고 포독 가셨네요. 일찍 가셔야지 김원조씨. 김원준이 질러 꼬라봤구요! 못 돌아가죠! 돌아가세요, 이상하니까. 김원준씨 못 들어오죠! 김원준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발끝러시, 박지호 선생인가요? 발끝러시 하시네. 아하! 아, 김원준 열받았어. 아하? 아하? 아하! 역시 김원준, 김원준 잡아라! 는 부라구요. 쫄아가지고 바로 질러 뒤로 빼는 거 보소. 김원준씨 어떻게 된건가요? 김원준씨 상당히 노잼인데요? 김원준씨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 컨트롤하나 바쁘구나. 손이 더럽게 느리니까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미안한데 정리하지 안 죽였어요. 빌드 좀 볼게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빌드 좀 볼게요. 아이고 역시 김원준 글라스. 아이고 게이트 존나 느리고요. 개 올인플레이. 아이고 셔터 다크드랍. 아이고 김원준씨 김원준씨 김원주 다 드느라 들켰어요. 김원주씨 김원주씨 말을 하세요. 김원주씨 지금 말을 못해. 내가 개허접이다. 내가 방풀 아니면 개허접이다. 왜 말을 못해. 김원주씨 말을 하세요. 말을 못 뚫죠 못 뚫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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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김원주씨 둘은 존나 많아요. 김원주씨 아이고 뭐하세요? 아이고 아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홍주씨. 김원디 됐더네. 김홍주씨 김홍주씨 뭐하세요? 김홍주 잘 좀 하세요. 김홍주는 상당히 노잼이야. 김홍주는 상당히 노잼이야. 김홍주씨 뭐하시나요? 하이템만 존나 모으고 있죠. 오록으로 한방 끊기 그거밖에 없죠. 정말 대단하세요. 뭐요? 왜 지금 실성했나요? 아 나한테 또 들어맞고 지금 실성했네요. 김봉주씨 절양합니다. 절양해요. 당신 클라스 1위구요. 멀티하지만 늦죠 김봉주씨. 김봉주씨 왜 웃으신거죠?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망할 수 있나요? 너무 할 것 같은데. 아우 씨발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왜 끝나 이게? 아니 뭐 게임이게? 아니 이게 왜 끝나는 거지? 아 장난하는 거지? 경도 존나 많죠 여러분들. 아니 설마 이거 끝나겠죠? 이거 그냥 사람 새끼 아니죠? 거의 그냥 짐승 새끼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그냥 가서 그냥 해처리 깨려고 간 건데 게임 끝나는 거야. 에이 이거. 아 씨발 해놓고 게임 끝나겠어요? 불타라 서겠지. 발광하죠? 잘한다 잘한다. 아 저기요 저기요 페페스 쓴 사람 잘합니다 여러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페페스 아 저 페페스 쓴 사람 모르세요? 아 저기요 페페스 쓴 사람 에서 영유탈 뛰어넘어 보면 사람 자체가 존나 잘하는 거예요. 예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제가 두 번째 맵 섞여 갈게요. 하던 말던 아 한번 저드리니까 존나 좋다고 빠개죠? 아니 죄송한데 그쪽 채팅창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가 키세요. 아니 한번 그쪽 채팅창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켜드릴까요? 아니요 못 키는 것 같은데 창피해서. 다 켰어요. 왜요? 그래요? 뭐라고 뜨나요? 첫소리가 뜨겠죠 채팅이. 예? 첫소리가 채팅이 뜨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쪽 방 채팅창 뭐라고 하냐고요 시청자들이. 지금 봉준이 한번 봐준 거 가지고 존나 빠개네. 쓰이봐 존나 저까지 못하네. 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방풀 준비 중인 거 같은데 일단 Alt-Tab 한번 눌러주시죠. Alt-Tab 누르라고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눌러드릴게요. 자 눌렀어요. 없어요. 형님들 좀 가서 봐주세요. 화면 가렸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래. 나 진짜 집중할게. 아, 저 새끼 안 되겠어. 저 아가리 타는 거 진짜 못 보겠어요. 아 담배 한 대 피고 하죠? 아 저기요 당신이 진짜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와 근데 방금 내가 그냥 한번 이제도 아 진짜 이번 판 이길 줄은 몰랐어요. 아니 나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격 간 거거든요. 아니 나도 그냥 페페슨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씨발 뒤에 병력 존나 많겠지 이거 막히겠지 하고 그냥 들어갔거든. 와 진짜 소름 돋았다. 나 뚫으면서 소름 돋았어. 너무 못해서 상대가 뚫으면서 소름 돋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상대가 너무 못해서. 와 저 김홍준 씨 네네. 나도 손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봐줬는데도 이 정도 한다는 거. 와, 이 새끼는 진짜 천지기 개병신이다. 프로게이머 짤린 이유로 하겠다. 저 이 생각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근데 승자는 저잖아요. 아니, 이재동 빙의하려고 페페 승승승 하는 거라고요. 아, 예. 마음대로 하세요. 네, 두 번째 게임 가볼까요? 아니요, 폰 인증하셔야죠. 아, 100개 감사합니다. 철구 역전가자. 역전가자 하면서 아니요, 저기 폰 인증이라고요. 저 뒤에 있는 거. 당신도 인증을 좋아. 야, 솔직히 너 방풀했잖아, 이 새끼야. 저 폰 보세요. 뒤에 그대로 있고요. 폰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자, 채팅 끄세요. 자, 알템 한번 눌러주시죠. 당신이나 좀 누르세요. 알템 한번 눌러주세요. 아, 눌러드릴까요? 예. 자, 눌렀어요. 있어요. 없죠, 시청자 여러분들? 없죠, 여러분들. 자, 채팅창 보이는 데서 꺼주시고요.
진짜 생각 끌게요. 저 집중할게요. 아가리 봉사할게요. 김원주 씨, 아 당신이 저 이거 드릴까요 말까요? 채팅 잘 끌게요라는 그 전파는 채팅 안 껐네요. 아 지금 켜놨으니 이거 당연히 좀 개새끼야. 일단 거기 완료했고. 아, 자 일단 두 번째 경기 채팅 잘 끌고 빨리 시작합시다. 저게 민서 씨가 전화해도 상관없어요? 가을이니까 민서 씨가 생각나지 않아요? 김원주 씨? 갈게요. 진짜 껐어요. 김원주 좀 부들부들 준 것 같은데요? 한번 뽀록으로 져주니까 이번엔 무조건 이길게요. 여러분 나가라 됩니다. 와, 뭐, 다섯 원 서치 지렸다. 진짜 농담합니다. 김원주 씨. 우리들의 경기에서는 방불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들의 경기가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도 방불 안 해요. 그때 아 저기요, 그때 제가 당신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방불이 돼 있었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당신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귓속말로 그 상대방의 빌드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죄송할게요. 아 이렇게 안 되겠다. 아, 나 이제 진짜 심하다. 이거 스타링 결승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쪽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인 것 같아요. 전화할 때 좀 떠는 것 같아요. 그쵸? 아우, 전혀요? 떨리거든. 아이고, 김홍치 씨, 자기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떨리거든. 아이고, 떨리죠. 나랑 경기하면. 왜? 김정우보다 잘하고 김영우보다 잘하니까. 예, 김홍주 씨, 좀 떠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 맞는데요? 김홍주 씨, 뭐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형이 방불 안 하는 손 떠는 거 아시죠? 존나 초조해가지고. 아, 지금 존나 컨트롤 개빨리 AP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시청자라면 왜 대화를 하세요? 아니, 그냥 가상의. 그냥 버벅이세요? 예? 왜 버벅이시냐고요? 터졌는데요? 안 그랬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아이고 또 똑같은 데도 더블 하겠지. 더블 하면 또 반대로? 예, 또 더블 하겠지. 기어져. 더블 하겠죠? 더블 하겠죠? 그죠? 더블 하겠죠? 더블이죠. 더블 하겠죠? 기어접이 뭔지 보여주겠죠? 야, 저 새끼 근데 내가 제대로 해서 1위하겠다 하면 진짜 안 져. 농담 아니라. 아, 김보치 이거 드릴까 말, 그만 말하세요. 이거 드려요? 못 짓죠. 짓죠, 허접새끼. 내가 이긴다 그랬죠? 제대로 할게요. 꺼져, 이 새끼야. 민서야. 아, 씨발소! 민서야, 너를 부르던. 유선아. 너를 부르던 민서. 백방 하시지. 아, 나 잠시만. 패드. 지랄하지 마시고요. 아, 씨바, 와, 인성 보세요. 와 진짜 이거는 게이머가 아닙니다. 게이머가 아니야. 김원효 씨 왜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건 당연하고요. 김원효 씨 저 진짜 집중합니다. 아 역시 더블이죠? 자기가 진짜 더블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해. 아 농담이 아니라 저 새끼는 지금 더블을 잘하는 줄 알아. 맨날 더블하게 그냥 투게이트 올인을 하세요. 투게이트 올인이요? 네 운영에도 처발이는데 그냥 올인으로 반발하려고 하세요. 아이고 질러도 안 죽죠? 안 죽죠? 김태경 따라한다고 또 질러 와리가리 쳐야죠. 하지만 안 통한다는 거. 김태경 너한테 처발렸다. 저 김명주 씨. 예. 김태경 처발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아, 태경이 형 가만 안 되죠. 아 방풀로 알겠습니다. 그죠 태경이 형? 아 네. 아이고 질러 보세요. 빼세요. 빼세요. 어 잘 빼죠. 뒤죠. 말도 안 됐죠. 빼세요. 빼세요. 안 뺐죠. 너 뒤집게 뺄게요. 못 들어가죠. 아니 뭐 동백경화 걸리셨어요? 아씨 아 빼라고 아 빼라고 아이 새끼 투조린이야 와 트리 같은 거 와 이 새끼 또 올인 하는 거 보소 아니 그 척이 두 개 있다면서요 와 쓰레기 같은 새끼 김호주씨 어떡하죠? 싸움을 이겼어 김호주씨 그렇죠 올인했는데 올인도 안 되는데? 김원주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줄넛이 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세요? 이거 못 들어가죠. 컨트롤 다른데. 잘 가세요. 이것도 못 빼죠. 컨트롤이 다르거든요. 아이고 김원주 씨 좀 부들부들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존나 유리한데요. 아 존나 유리하다. 그건 누구 상식이죠? 아 김봉준처라. 아 그렇구나. 그쪽 둘은 존나 없잖아. 둘은 세부대인데요? 김원주 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쌀이 그 30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졌는데요? 아 떨어지겠죠. 아니 그쪽은 못 올라왔잖아요. 아 내가 안 나간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네 다시 보세요. 김봉준 정말로 허접. 너 뽀록 다크 노리겠지 김봉준답게. 준영이란 모르는 김봉준 대단하십니다. 아, 김원주 씨, 커세요! 아이고, 김원주 씨, 뭐 하세요? 상당히 노잼인데요? 아이고, 쥐도샘으로 우리가 빼는 거 보세요. 이거 안 죽어요. 와, 투게이트. 이거 제 클라스 나오고요. 와 이거 김봉준은 왜 이렇게 못하냐 원래 이렇게 못하.. 아 원래 못했지? 아 미안하다 존나 유리한 것 같은데 김봉준씨? 누가요? 제가요 틀린 말 했나요 김봉준씨? 김봉준씨 앞으로 뒤로 다 쳐맞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나오죠 나와봤자 헌큰 색이 깔려있어요 존나 당황했다 했네 성공하셨다 아니요? 말이 없죠? 여기 CNH 모르실 텐데. 미안한데, 봉지? 아이고, 못 들어오지, 김원주씨. 부들부들 중이세요? 어,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 중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원주씨, 뭐 하세요? 김원주씨, 말 좀 하세요. 부들부들 중이세요? 아, 맞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좀 쪽팔리겠구나. 아, 미안해, 김원주씨. 아이고 빈집 뽀록 놀려 아주 시들어 나왔죠? 김원주씨 뭐 하시는 거냐고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신노잼이 아닐 테니까 아이고 이거 잡으려고 오지만 바로 빼기 김원주 왜 그렇게 못해
아이고 저근이 형 그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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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죠? 바로 뺄게요. 아이고 김봉준씨 아이고 이거 설마 이걸 설마 이거 김봉준이 이걸 나진이 김봉준씨 뭐하세요? 아 김봉준 이거 뜯는 건 에바잖아요 김봉준 뿌드뿌드 죽이세요? 못 돌아가요 김봉준 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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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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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김봉준씨 상당히 노잼입니다 쏘키시 풀수점 반반확률의 운영인데 역시 반반 가리사 개뚜까 맞는 거 보세요 아이고 커세어라도 써야죠 김홍준씨 그렇죠 그렇죠 김호띠 김호띠 자 앞마당 잘 막으세요 김홍준씨 잘 못 막으면 한방에 젖대요 김홍준씨 말 좀 하세요 말 좀 왜 말을 못해 내가 허접이다 김홍준씨 쇼트 뭐 하세요 쇼트 죽어요 김홍준씨 김홍준씨 지도세도 모르게 빨리 가야죠 아이고 김홍준씨 아이고 김홍준씨 대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셔틀들아. 김봉준의 셔틀은 뭐 씨발 다 보여요 움직임이? 김어디 됐더네. 아이고 김원준씨 어디가요 어디가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교통사고예요 당신처럼! 아이고 김원준씨 뭐하세요? 운영하는 거 개발리세요? 초반에 끝내야죠 그냥 김봉준씨는 앞마당 꼬놀롯이 그게 해답입니다 김봉준씨 김원준씨! 김원준씨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김원준씨! 김원준씨 뭐하세요? 김원준씨! 운영 가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말했죠 이긴다고 나는 이긴다면 이긴다는 새끼예요 김봉준 존나게 허접이에 연 김봉준씨 말 좀 하세요 에? 김원준씨 아이고 알때뻔 아이고 무서워라 김봉준씨 너무 무서워요 김봉준씨 이걸 병력이라고 데리고 다니세요? 코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김태경을 만나야 되는데 김봉준을 만나가지고 두드러 맞기만 하네요 김봉준씨 말 좀 하세요 김봉준씨 진짜 코스 병력이 너무 불쌍해요 김봉준씨 김봉준씨 깨달았다 말을 못하죠? 아이고 와봤자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한 마리 잡으세요 이거 이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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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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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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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구요 대단하신 실력입니다 김봉준씨 김봉준씨 이렇게 못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죠? 아 연습 필요 없겠구나 저렇게 못하려면 너무너무 딱좋다 완전히 개쩝하는다 아! 괜찮으시나요? 뭐라고요? 대기하시나요? 아 아니요? 그 당신 하는 거 어 맞다 미안하다 비밀로 하게 됐네 미안해 아이고 다크테 불러 우와 김태경이랑 클라스 차이 나네 저글링 두 마리 죽이네요 남들은 들어설 때 우와 이게 바로 김봉준의 파워인가요 이게 바로 김봉준의 파워인가요 김봉준씨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래 노짜입니다 김봉준씨 김봉준씨 그럼 이렇게 못하시려면 한 3년을 쉬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거세요 꺼지구요. 이모지 됐드네. 김봉준은 개어줌입니다. 김봉준은 개어줌입니다. 김봉준씨, 좀 할 거 하세요. 뭐 하세요? 파이브 떴고 물량이 지금 200 다 차가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생각 없겠구나. 원래 그렇게 사는 새끼니까. 김원준씨! 김원준씨! 김원준씨, 뭐 하세요? 아이고! 아, 뭐야, 씨발. 김원준, 거기서 다 죽어요! 아, 뭐야. 정말 짜릿하게 하네
와, 이걸 뚫으려 그러네. 김봉준 클라스 질이구요. 김원정 씨! 물량이 왜 이렇게 없어요, 물량이. 아, 자기들 뭐 족같이 안 돼. 뒤에 파이어 방구뿡! 김원정씨! 이거 좀 아니 아니래요? 어이구, 다쿠라 막으시네. 역시 나박이 제자. 김원주씨, 나박이 생각나요? 드라 다 죽어요. 빼세요, 빨리. 김원주씨, 뭐 하세요? 개어접 새끼.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타기 좀 해서 4만 명인데. 김원주씨! 1대1인데 어디에 나가세요? 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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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조씨 못 이기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판이에요. 주작이 아니라 이길 수가 없는 판이에요. 왜냐? 저 새끼는 운영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다 꼬라박으면 어 나 운영 못하는데 그냥 진출하겠다 뛰지. 아 씨발 그냥 이거예요. 저기요 김원주씨 김원주씨 그라 지금 비율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 당신이 너무 못해가지고 주작 소리를 듣잖아요. 김봉준씨